안녕. 생일 생일. 제가 채널을 커플 채널로 바꿨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터라 일단 해봤어요. 생일 생일. 오늘은 바로 뭐 만드는 건 아니고 유리 1년 선물인 옷이 도착해서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합니다. 생일 기대되시죠? 이번에도 슬로우엔드에서 시켰답니다. 이거는 귀여운 셔츠가 있길래 이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과 상의하에 산 파인 옷이에요. 여기까지 파였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랑 했는데 지금 이게 색이 이래가지고 저는 분명 아니 그 화면에서도 이 색이었는데 이 색 아닌데 잘못 온 건가? 이 색 아닌데 근데 예쁘긴 예쁘네. 오래 생일. 아 그리고 1년 선물은 이번에도 아마 서프라이즈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꽃다발이랑 케이크를 먼저 주고 그게 선물인 척을 한 다음에 이거랑 악세사리를 약간 좀 이 옷들이랑 맞춰 입을 수 있게 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 예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같이 볼 거랍니다. 끝이에요. 그럼 만들기 영상에서 봐요.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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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편의점인데 구도가 이게 제일 보여드리기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은 유리 옷 선물을 보여드렸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그거랑 잘 어울릴만한 악세사리를 만들진 않을 거고 아직. 그만간 그 악세사리를 포장할 종이를 만들까 해요. 그냥 대충 컨셉에 맞게 그림 그리고 제 이름 적으려고요. 암튼 고고. 여러분 제가 방금 진짜 좋은 생각이 났거든요. 생출하 이거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생일 마주가미. 거짓말이지? 들어가지? 거짓말하지 말고 들어가봐. 제발. 에이 생일 악세사리는 주말에 만들기로 하고 편지를 쓰려고요. 근데 이번 편지는 뭔가 1주년인 만큼 더 진심으로 쓰고 싶어서 미리 써놨어요. 그 유리랑 제가 비포 시리즈를 요즘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에서 시인이 길거리 시인이 뭐 그 커플들한테 한 단어를 받고 그거를 주제로 시를 써주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저는 좀 감명 깊게 봐가지고 아 유리한테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원래 세 가지 단어를 물어봐가지고 시를 써봤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 거예요.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지랑 시도 다 적었고 이제 악세사리 만드는 일만 남았네요. 주말에 만나요. 안녕. 생일 안녕. 생일 지금 집에 부모님이 있어서 작게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오딩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가서 사와가지고 만들어보겠습니다. 고고고. 아무튼 이렇게 3시간 만에 악세사리를 다 완성했고 포장을 하러 가겠습니다. 생일! 자 이렇게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아 돌아와!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한 거로는 아주 빈티지하게 포장을 한 건데 아무튼 이제 저는 내일 모레가 놀러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케이크랑 꽃다발을 만들어야 돼서 내일 아침 일찍 꽃시장을 갈 거예요. 그럼 안녕. 생일 안녕. 이제 꽃을 사러 꽃시장에 갈 겁니다. 텐션이 좋은 이유는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 너 생각보다 앙큼하다. 네! 이렇게 꽃을 다 샀습니다. 이제 집으로 고고고! 생일! 지금부터 꽃다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소개를 안 했죠? 아까 꽃시장에서 사온 꽃들이고 이걸로 꽃다발을 만들 겁니다. 우선 컨디셔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되게 잘 됐습니다. 힘들어. 아무튼 끝입니다. 이제 방을 만들어. 고고고. 생일. 아무튼 이렇게 다 케이크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여기 뭐가 나긴 했지만 내일 잘 놀다 오겠습니다. 준비 영상은 여기서 끝이에요. 안녕. 생일 생일 생일. 태영이가 꽃 사왔다. 색깔 짱 예뻐. 태용이가 직접 만들었대요. 알맞추. 커피 먹는 것 같은 우리. 지지. 아, 뭐야 먹는다. 아닌데요, 영상인데요. 생일. 아니 이렇게 하면 잘 빠진다고. 물집 아니야 이 정도? 아니 이렇게 하면 잘 빠진다고. 빼봐, 빼봐. 아니 생일. 먹는다고. 응? 거봐 내가 준다니까. 알았다고 알았다고. 생일. 웃겨지진 않아? 뭐야? 내 가방 턱받침 과장 꼬시네. 너 생각보다 안 큼하다? 맨날 세영이랑 헤어지던 곳. 생일. 구리지 않아요? 진짜 너무 구려. 프레시맨이겠죠? 아이언맨. 손수건 잘했지? 잘했지? 보이지도 않거든? 생일! 내가 뭘 왜?
가장 가능한 가방 무가인데. 뿌! 뭐 사지? 파일도 사야 돼. 딸기는 뭘로 골라야 한다고요? 냄새. 과일, 오. 맞아지시나요? 아. 네. 과일 넣고, 또 뭐 사야 되죠? 목살, 새우, 소시지, 김치, 마늘. 이거 뭐죠? 상추. 생일! 생일! 픽업 기다리는 중. 아니, 엔진하니까. 얼른 저기 데려가세요. 너 생각보다 앙큼하다? 앙큼한 거. 우와! 어, 뭐가? 우와, 유리 여기 있으면 들어가야 돼, 조심해. 나 안 들어가. 생일! 생일! 오늘은 혼남 머리 해볼 거예요. 번호 까이는 머리 스타일. 생일! 77이 팔푼이 세웅이! 왜? 누가 이 공주를 불러? 누구야? 날 부른 거. 아야. 왜 불렀지? 친구들 채워와. 오케이. 저희는 사진 찍는 중이랍니다. 룰루랄라루. 여기 잘 나와요. 나와. 이거 보세요. 잘 나와도? 생일! 케이크장, 케이크장.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어제 만든 케이크라는 걸. 예쁘죠? 꽃자랑 꽃자랑 짠! 짠! 강요 생일! 한 시간 가량 대박. 사진 찍고 드디어 수영하러 터졌어? 내가 죽게 하나 우와 뭐야 이렇게 크답니다. 이제 놀러 출발.
인어 아니야? 인어다 인어! 인어 아니야? 다리가 있네 근데? 왜 다리가 있지? 생일! 와! 되게 고상하게 고기 구우시네요. 아유, 고상해. 생일! 우리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바로 유리가 준 향수랍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던 좋아하던 원래 싫어했는데 좋아하게 된 향수예요. 겐조 오무 이리에. 아! 이건 유리가 좀 잘못이에요. 귀엽죠? 생일! 마음에 드시나요? 네. 얼마나요? 알 거 없죠. 어머! 아저씨 뭐 하세요? 뭐야? 생일. 그리스로 마시나요? 뭐야? 생일. 안 넣었다고. 이거 찍으려고 올라온 거야. 안 넣었다고. 어이없어. 생일! 저희는 지금 집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생일! 생일! 떡볶이. 보글보글 생일. 머리 안 감았어요. 둘 다. 집에 갈 거랍니다. 머리 안 감았어요. 아니 요 지금. 안 여기서 다 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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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